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가운데 한 곳이 공원인데요. 강서구가 지역 내 공원의 낡은 시설과 산책로를 새롭게 정비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지만 노후하거나 훼손된 시설이 많은 어린이 공원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화곡 3동 바탕골 어린이 공원, 가양 3동 진달래 어린이 공원, 달산 1동 수정 어린이 공원 등 모두 세 곳에 황금 사철 나무 등을 심고 놀이터 바닥도 친환경 고무칩으로 포장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강서구는 한강변까지 산책할 수 있도록 가양동에 위치한 공암나루 근린공원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암나루 근린공원은 오래되고 울퉁불퉁한 산책로와 물이 흐르지 않는 실개천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강서구는 이 공원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면적인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만족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진 콘크리트 산책로는 친환경 소재인 규사와 마사토를 이용해 정비했으며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5만여 본의 꽃을 심고 메타세콰이어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물이 흐르지 않는 실개천은 반려동물과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만들었으며 놀이터 시설도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원 내 낡은 시설을 재정비해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방침입니다.